내일장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오름투자에셋의 정원철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내일장 전략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오늘 시장도 상승 추세를 이어갔었는데 뭐 오늘 특별한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미 2+2 대회가 있었고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결렬이 있었죠. 일단 오늘 단일화가 결렬이 되면서 4월 보궐선거 이후에 대권 시장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권 장세에서는 인맥주보다는 뭐 저출산이라든지 무상교육, 일자리 이런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시장의 수급적인 부분이 뭐 메타버스라든지 가상화폐 그리고 대권 테마 종목 위주로 순환을 하면서 들어오고 있는데 내일은 또 금요일 시장인 만큼 좀 롤러코스터 장세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번 주 장세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올랐다라면 다음 주 장세는 분명하게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신규로 시장을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하루 이틀 장세가 빠졌을 때 공략하는 전략이 좋지 않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좀 눈여겨보셨던 주목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었습니까?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아남전자라는 종목입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카돈, 골디 애트모스를 탑재한 사운드바를 출시를 했고요. 아남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 부분이 3년 전보다 50% 정도 성장을 하고 사업을 하는 각 부분도 고르게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연간 매출 2,647억 원, 영업이익 70억 원 실적을 올렸는데 지난해 영업이익 122%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상사 이래 오디오 최대 성과를 낸 기업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외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차트 함께 보시면서 매수 전략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2020년도 하반기에 2,250원 정도를 상당히 잘 지지를 했었는데 이 지지를 잘하고 2,250원 지지선 이탈이 없을 때에는 실적도 좋고요. 매수세도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과거에 상승을 했던 똑같은 패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 한 3,000원 정도를 상당히 잘 지지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21년 1월 달에도 3,000원 정도 지지를 했고요. 2월 달에도 지지를 했고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도 3,000원 정도를 강하게 지지를 했습니다. 저항대 부근은 한 3,600원 정도 올라왔을 때는 차익 매물이 쏟아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매수세와 그리고 조금 호재성 뉴스가 나온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매수 전략 같은 경우 3,350원에서 3,150원 정도까지 분할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3,000원. 이 이제 박스권에서 저항대를 뚫었을 때에는 크게 올라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4,000원. 그 이상을 뚫어준다면 4,500원, 5,000원까지도 절반 정도는 물량을 들고 가는 전략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짧게요. 이 아남전자 네. 앞으로의 실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그 아남전자 실적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아시아 나라죠. 아시아 나라 쪽에서도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유럽 쪽에서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세는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이렇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아남전자 말씀해 주셨고 매수가 3,350원에 3,150원, 목표가 4,000원, 손절가 3,000원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름투자에셋의 차승록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